안녕하세요.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기획감독직을 맡고 있는 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문화예술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쪽 영역에서 그간의 유의미했던 활동들을 남기려는 어떤 일종의 기록 혹은 아카이브에 대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기록의 방식, 결과를 남기는 방식이 자기 주변의 현장을 좀 아우르는 관찰과 방식의 좀 다양한 사례들을 올한해 동안 계속 틈틈이 모색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라운드 테이블 역시도 그러한 새로운 사례들을 좀 아울려 살펴보는 그런 기동령의 자리로 그렇게 이해하고 봐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관점 혹은 다양한 관찰 방식으로 기록해 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모신 분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플랜포이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기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그 시민들, 그 작업자들이랑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관찰, 어떤 기록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방에서는 프로젝트라는 교육의 형식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시민들이 직접 그 커리큘럼 제작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공방의 매뉴얼, 어떤 규칙과 사용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결국에는 저 매뉴얼 북이 2016년에 만들어져서 최근까지도 수업의 교재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록들이 다시 경험화되어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달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과 기록의 워크숍을 할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민들이 기록을 하는 방법조차 되게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전문가와 이런 시민들, 학습자들을 매칭해서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어떤 장치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활동을 기록하는 법, 그리고 기록을 가공하는 그 과정 전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그 매뉴얼 만들기 프로젝트와 달력을 해를 거듭하니까 기획하는 것들도 스스로 하고 그 과정을 직접 짜고 뭐 섭외하고 펀딩도 우리가 해볼래라고 훨씬 더 주도적으로 나섰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혹은 그 모이던 공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활동들을 점점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 또한 거북이 공방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작업의 모습들을 담은 달력을 네, 2020년 달력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 달력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과 배움이 같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달력 프로젝트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재미거든요. 작업물들을 서로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가장 큰 동력이 되어서 이런 기록과 가공을 남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어터지는 성과보고 결과보고집들의 책장을 벗어나자였는데 이 책장이 이렇게 부서질 것처럼 쌓여가는데 과연 이 책들을 누가 읽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거북이 공방 친구들이라는 인터뷰집을 만들게 돼요.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었구나를 언어화해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해서 그 내부적으로는 성과가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 고민하는 기록의 은 지나간 시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 약간 트리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갔고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을 느끼고 그 시간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가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필요가 있으면 관찰이라는 과정을 되게 진안하고 즐겁게 재미있는 형태로 거쳤다라는 것이 저는 좀 들으면서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극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그리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주로 하는 아트 앤 데이터라는 팀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조와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자 또 개념이 시멘틱 아카이브입니다. 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이 구축의 핵심은 이 기관의 정체성을 녹여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이었습니다. 공연 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물 단체나 어떤 공간, 그리고 희곡과 같은 무대에서 구현되는 개별적인 작품들, 그리고 보도 연구라고 해서 뭐 리뷰라던가 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유형별 데이터로 모델을 이제 다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설계를 했고, 공간 아카이브는 예를 들어 이제 무대를 보시면 네, 360도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 객석에서
극장을 봤을 때 어떤 뷰로 보이는지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남산 예술센터의 어떤 공연사의 의미를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키워드라는 것과 타임라인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그 공연을 한 시기에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공연과 한국 현대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남산예술센터가 이 현대 연극, 창작 초연 중심의 제작 극장을 지향했고 실험을도 많이 시도하는 극장이었는데 아카이브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거 저희는 개념 키워드라는 거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연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했던 공연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이 공연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 위해서 이제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기획 컨텐츠의 키워드는 그 공연의 어떤 소재와 주제 중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키워드를 한 65개를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섹션 안에 이 각각의 8개 유형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두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먼푸가 2019년 공연은 공연 행사라는 클래스의 하나의 공연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초연이라는 거는 개념 클래스에 속한 하나의 개념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A는 B의 키워드이다. 이걸로 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하나의 셋이 된 게 시멘틱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축적된 게 시멘틱 데이터베이스이자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는 이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먼푸가에 관련된 모든 시멘틱 데이터의 시각화는 이 네트워크 그래프 안에서 보여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 공연사를 이쪽 남산예술센터의 공연 정보, 그렇죠? 공연사를 계속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남산예술센터라는 하나의 극장으로 이제 이것이 한정이 되어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더 많은 의미를 보고 좀 거시적인 관점의 연극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극장을 확장해 나가고 단체로 그것이 확장되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 연극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데이터 축적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것을 이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입체적이고 생각보다 아주 유기적이다. 유기체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무브먼트를 느껴서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아카이브가 아니었나 너무 흥미롭게 듣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서울시립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쩌면 내가 봤던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봤던 서울의 모습은 그것의 되게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제 난지도 생태공원인데 원래 그 서울에서 배출됐던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였고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활용해서 뭔가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90년대 후반까지 월드컵이 있기까지 계속 그 장소로서 남아있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맥락을 그때 이해를 하게 됐고요. 제가 우연히 아현동이라는 동네를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아현동이 한 10년 동안 이 재개발 때문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 동네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계되어 있던 뭐 자연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그 동네 생태계도 모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아니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공공의 영역이 거시적인 맥락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사실 대중들에게 인식을 뿌리는 형태로 사실은 인식들이 전달되는 방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개인들의 그 개인들의 미시적인 관점 알라리가 그것이 공감을 통해 공공화되는 그 역반응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 서울 수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확실히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의 그 흐름이라는 거를 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드리고 공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렇게 축적된 내용들의 발신은 그러니까 외부로 발신하고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것에 대한 발신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브라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기가 오다 보니 저한테도 그런 제안들이 여러 번 오기도 하고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를 최근에 했었고요. 전시 형태로 풀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독립 출판물 그런 걸로 이제 책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남산예술센터에서 창작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의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그분의 어떤 페이지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이었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1차적으로 느끼는 어떤 발신의 보람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발신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남산예술센터에 혹은 국립극단 아까 하셨다는 이런 데이터 아카이브 방식을 지금 저희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현장에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적용한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시멘틱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문화예술 쪽에는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뭐 전통이라던가 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데이터들이 이미 생산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인드 테이블의 주제어가 사실 만화극경이거든요. 사실 저는 문화예술 교육 씬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이 해오고 계신 영역에서의 어떤 이런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이 사실 어쩜 만화경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어를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어떤 관점 혹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꺾느냐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 다른 결론 보여진다는 그 맥락 안에서 사실 관점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 만화경이라는 언어를 주제어로 채택을 하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기록과 수집과 발신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해야 하는 주체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시선, 바라보는, 살피는 그런 그 관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사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시선, 다양의 결의 어떤 의도성과 또 의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오늘 확인한 것 같아서 세 분께 다시 한번 가볍지 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행보들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지지한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관찰의 초점을 가졌다면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인 기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 관찰과 프로젝트를 관찰과 기록 프로젝트를 종합하는 좀 조금 더 있는 규모 있는 콜로키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를 어떻게 기록해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2021 서울예술교육센터 관찰과 기록 연계 기획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 만화경 같은 듯 다른 시선 진행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